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하나마이크론과 VT, 넥스트칩과 수산테스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선 하나마이크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을 접점으로 내년부터는 굉장히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상되는 매출액이 1조 7,291억 원, 영업이익은 2,300억 원을 넘어가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 올해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약 165% 이상 급증하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실적이 급등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그 최근 글로벌 업체들의 HBM 캐파 증설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업체 중 오사트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그런 HBM 캐파 증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그 반도체 업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메모리 반도체 회복을 통해서 기존의 그 고부가 제품들 DDR4라든지 DDR5 제품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말씀드렸던 오사트 업체들의 그런 수혜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매출이 급증할 수 있는 업체는 하나마이크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그 고객사의 그 HBM 납품이 내년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익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내년 실적 대비 아직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VT를 말씀드리겠는데요. VT 같은 경우에는 그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4분기와 내년 실적까지도 꾸준하게 매분기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기 예상되는 그 실적은 매출액이 약 813억 원, 영업이익은 111억 원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 시장의 예상 수준인 90억 원 수준을 뛰어넘으면서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떤 중국향 재고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실적이 좋지 않게 보여지고 있고 나타났지만 이런 3분기부터는 이런 재고가 거의 다 소진이 되면서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동사 같은 경우는 아시아 시장, 특히 일본과 동남아 시장 쪽에서의 성공적으로 그 동사의 주요 화장품 라인이 입점을 하게 되면서 이익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회사가 흑자 전환에 성공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도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VT 같은 경우는 여러 화장품 업체들 중에 가장 이익 성장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향후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